자, 유라시아 대륙 땅끝마을 혹하고에서 만세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 종주 만세! 만세! 인간 승리! 만세! 만세! 펄보 작가 만세!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143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현재 이곳은 포르투갈 남서부에 있는 알카비 대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리스본까지는 불과 40km의 거리,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땅끝 마을까지는 17km의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땅끝 마을 호카고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의 종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침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날씨가 흐린 상태입니다. 포르투갈 지역은 늘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카고 지역의 맑은 날씨를 보기 위해 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출발해 가지고 호카고 지역으로 다 이동합니다. 화이팅입니다. 143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알카비데치 숙소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약 17km 떨어져 있는 호카고, 유라시아의 대륙 끝쪽 호카고 쪽으로다가 이동을 합니다. 자, 현재 호카고스로다가 진행하는 이 경로, 아침 오전 시간대에 지금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종단점 가는 길이 이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험한 날씨를 헤치고 호카고 방향으로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의 땅끝 마을 호카 곳의 전체적인 풍경입니다. 이곳에 끝쪽에 오면은 왼쪽으로는 대서양의 큰 물결이 넘실대는 대서양이 있고, 전망대 그 주변으로는 이곳을 조망하고 있는 탐방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 이곳에는 돌로다가 세워져 있는 돌탑 끝에 십자가가 있는 곳, 이곳에 또 위치 표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앞쪽으로 다가보면은 호카곳 등대가 보입니다. 이곳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카곳 등대, 이 주변에서 이렇게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슬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었으나 현재는 안개가 걷히고 구름 사이로다가 햇살이 약간 비치는 이런 환경입니다. 자,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143일 만에 제가 도착한 곳은 유라시아 대륙의 땅끝 마을 호카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 4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라이딩을 시작한 이후에 13개국을 경유하면서 다양한 세계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풍경을 구경하면서 이곳까지 또 장장 8,600km 대장정 라이딩을 성공을 해서 무사히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에 오늘 이곳에서 완주를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143일 동안 이곳을 이동하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힘든 날도 있었고, 바람이 심하게 부은 날도 있었고, 또 늦은 봄 눈이 와가지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유라시아 횡단이라는 목표 설정 아래 우리는 또 굳굳한 의지로다가 견디면서 무사히 또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인생 일대의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면서 하면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장 5개월 동안의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열렬히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서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던 일가 친척, 가족, 지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 땅끝 마을 호카곳에서 만세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 동국 만세! 만세! 인간 승리! 만세! 만세! 할부작가 만세!